토트넘의 전설 손흥민, 중요한 골을 넣고 반격의 서막을 열며 MOM 공식 순위에서 최정상을 차지했습니다. 우리 손흥민 VVIP가 클럽에서 제대로 대우받지 못한 채 시즌을 보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토트넘의 승리는 손흥민의 발끝에서 시작됩니다. 손흥민은 21일 영국 런던 홈 경기장에서 열린 브렌트포드와의 시즌 5라운드 경기에서 최고의 폼을 보여주었습니다. 영국 언론에서는 이번 경기를 중계하며 토트넘의 주장 손흥민을 가장 많이 언급했습니다. 1대1 무승부 상황에서 토트넘은 스콜피온스의 브레만 존슨이 동점골을 넣으며 홈 경기장의 열기를 느꼈습니다. 2-1 상황에서 그는 제임스 매디슨의 중요한 골을 어시스트하며 팀의 해결사 역할을 했습니다. 시즌 최고 골을 기록한 24일 에버튼과의 경기에서도 손흥민은 여러 골을 넣으며 발끝에 감각을 되찾은 듯 보였습니다. 처음으로 4경기 만에 공격 포인트를 올린 손흥민은 최고 평점을 받으며 그가 왜 팀의 전설인지를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영국 언론 포트볼 런던은 손흥민 덕분에 현재 북런던이 축제 분위기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시즌 처음으로 득점을 도왔고 공식 경기에서 2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했습니다. 토트넘의 주장 손흥민은 연패 탈출을 이끌며 경기 후 EPL 웹사이트에서 팬 투표로 공식 MOM에 선정되어 많은 팬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총 16,617표를 얻어 52.9%의 압도적인 지지율을 받으며 팬들의 열광을 이끌었습니다. 한편 손흥민의 인터뷰에 감탄하며 흥분한 토트넘 팬들을 향해 스포츠 전문가들은 앞으로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손흥민이 평생 토트넘에서 뛰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손흥민은 곧 프리 에이전트 선수로 팀을 떠날 것입니다. 토트넘은 가능한 한 빨리 손흥민과 계약해야 합니다. 손흥민의 대리인이 토트넘 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할 소식을 전했습니다. 오홀라TV와 함께 손흥민의 위기 상황과 그의 VVIP로서의 위상을 알아보겠습니다. 손흥민은 복과했습니다. 단 한 경기에서 그는 왜 이 클럽의 주장이고 왜 EPL에서 오래도록 활약할 수 있었는지를 명백히 보여주었습니다. 영국 축구 전문가이자 해설자인 제임스 에드워드는 손흥민의 퍼포먼스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오늘 손흥민은 7개의 중요한 패스를 포함해 2개의 어시스트와 2개의 찬스를 만들어냈습니다. 양팀 모두에서 손흥민이 가장 좋은 지표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이번 시즌의 두 번째로 MOTM에 선정되었습니다. 프리미어리그가 단 5라운드가 지나지 않았는데도 놀라운 것입니다. 손흥민이 큰 부상을 당하지 않는다면 이번 시즌 그는 10골, 10어시스트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록을 세울 것입니다. 손흥민은 부상 저항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초반 팀의 몰락 속에서 주장으로서 높은 평가를 받은 손흥민은 4경기 만에 침묵을 깼습니다. 골 대신 어시스트로 무장한 손흥민은 다수의 어시스트를 자랑하며 유럽 진출 이후 100번째 어시스트 기록을 세웠습니다. 골.com의 기자이자 토트넘의 기자인 그렉 소버트는 실시간으로 토트넘 공동체가 손흥민에게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손흥민 덕분에 토트넘은 축제 분위기에 빠졌습니다. 손흥민의 완벽한 패스로 선수들은 성공적으로 골을 기록했습니다. 손흥민 혼자도 총 86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했습니다. 그는 공격수임에도 불구하고 EPL에서 64개, 컵대회에서 13개, 유럽대회에서 9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하며 팀원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이타적인 선수임을 입증했습니다. 독일 레버쿠젠에서는 11개의 어시스트, 함부르크에서는 3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해 유로파리그 초기부터 동료들에게 기회를 제공해온 플레이어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그는 많은 찬사를 받았지만 그 어떤 비판도 그의 개인 기술로 잠재웠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영국 언론과 일부 토트넘 팬들은 손흥민을 냉담하게 바라봤고 심지어 그의 노화 곡선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활약이 팀의 승리에 직접 기여하자 여론은 즉시 변했고 한 스포츠 기자는 이 상황을 웃기다고 표현하면서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물론 저도 토트넘 팬으로서 손흥민을 비난하거나 비판한 적이 없습니다. 시즌 초반에 손흥민이 골을 넣지 못했던 당시 많은 비판을 들었습니다. 과거 득점왕이었기 때문에 매 경기 많은 골을 넣어야 한다는 생각을 고집해야 할까요? 팀이 3대1로 승리했을 때만 기뻐하고 과거의 모든 노력을 잊어버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손흥민의 대리인이 수상한 움직임을 보이면서 얼마 후 손흥민은 토트넘 유니폼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브렌트포드 경기 후 손흥민의 대리인이 토트넘 관계자들과 만남을 가졌으며 큰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손흥민의 대리인이 비밀리에 만남을 주선했으나 토트넘 관계자가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클럽 경영진에 소식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손흥민 관련 대형 뉴스가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 관계자는 다음과 같이 보고하며 토트넘이 큰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손흥민의 마음은 더 이상 토트넘에 없는 것 같습니다. 손흥민의 대리인은 토트넘의 주장인 손흥민이 지쳤다고 전했습니다. 초반 시즌부터 손흥민을 향한 악성 댓글과 비난은 지나칠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손흥민이 부상을 당하거나 실수를 저질렀을 때도 이렇게 많은 비난을 받지 않았습니다. 시즌 초반인데도 영국 언론은 손흥민을 무시하고 심지어 그를 끌어내렸습니다. 손흥민의 대리인은 팀이 그를 클럽의 전설로 생각하지 않아 계속 있을 이유가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더군다나 주장 완장 박탈 움직임이 포착되면서 손흥민은 자유이적 선수로 보수만 법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토트넘 팬들은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솔직히 이번엔 너무 가혹합니다. 토트넘 역대 4위 및 2위 득점자인 선수를 이렇게 대우하는 건 제가 토트넘에서 뛰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만듭니다. 스테코 굴로 감독과 선수들은 소니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골을 넣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친구가 손흥민을 많이 비판했지만 이번 도움을 보고 너도 한심하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선수들과 비교해 손흥민은 대중의 비난을 가장 많이 받는 선수인 것 같습니다. 솔직히 손흥민이 영국 선수였다면 평가가 달랐을 것입니다. 메디슨이 한 골을 넣으면 9점, 두 골 넣으면 10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메디슨이 두 개의 어시스트를 하면 9.5점을 주고 손흥민이 두 개의 어시스트를 하면 최대 8점을 주지 않겠습니까? 두 골을 넣어도 한 번도 10점을 주지 않은 영국 언론 앞에서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손흥민의 이적설을 암시하며 이번 기회는 이미 늦었다고 강조한 스포츠 전문가도 등장했습니다. 영국 PA 언론사의 축구 전문가 칼 마크햄은 손흥민이 메이저 클럽들로부터 러브콜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토트넘 주장 손흥민의 계약 만료 시한이 다가오면서 전 세계 축구 팬들은 손흥민의 미래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2015년부터 토트넘에서 뛰기 시작했으며 2025년 6월에 계약이 만료됩니다. 계약에는 1년 연장 옵션이 포함되어 있어 토트넘이 이를 활성화하면 2026년까지 손흥민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토트넘은 계약 갱신과 연장 옵션 사용에 대해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틈타 메이저 클럽들이 손흥민을 목표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바르셀로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심지어 프리미어리그의 뉴캐슬까지 손흥민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뉴캐슬은 적극적으로 손흥민의 대리인과 면담을 주선하며 그를 더 좋은 대우로 영입하려 했습니다. 영국 타임스는 뉴캐슬이 손흥민의 대리인을 설득했다고 전했습니다. 뉴캐슬은 손흥민을 영입하고 싶어합니다. 손흥민과 접촉하기 전에 그의 대리인을 만날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뉴캐슬은 한 번 더 손흥민의 대리인에게 현재 토트넘의 상황을 간략히 설명하면서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시켰습니다. 손흥민이 더 이상 주장으로서 대우받지 않을 것이며 과거처럼 보이기 시작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뉴캐슬로 오면 손흥민의 지표, 성과, 기술에 맞게 대우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뉴캐슬은 손흥민의 전설적인 선수와 계약을 갱신하는 대신 1년 추가 옵션을 사용자와 함께 인식을 일치시키는 것처럼 보였으며 대우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럽 축구 팬들은 손흥민이 바르셀로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뉴캐슬의 유니폼을 입은 모습을 상상하며 기대하고 있습니다. 메이저 클럽 팬들 또한 손흥민이 더 나은 클럽에서 좋은 대우를 받으며 멋진 활약을 펼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손흥민이 현명한 결정을 내리길 바랍니다. 이 비디오를 여기서 마칩니다. 오늘 홀라TV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